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피디님, 예. 오늘은 무슨 띠예요? 예, 오늘은 네. 개미녀 소띠 운세가 궁금한데요. 네네. 15세 기축생 소띠는 어떤가요? 15세 기축생 소띠는 굉장히 안 좋아요. 지난번에도 영상 찍을 때 금년에 이제 운세가 애동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동지에는 이 청소년들이 조금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들이 많은데요. 금년에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소띠생들이 수옥살이라고 이제 매화살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갇혀있는 형국이라서 몸수라든지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친구 간에 이제 시비송사로 인해가지고 경찰서에 또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운세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친구들이 15세 친구들이 심란하고 산란할 때는 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잘이 친구들을 보듬어주고 다스려야 돼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왔다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그러면은 아이들을 인해서 자기의 의지 없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의지 없이도 사고를 또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잘 이끌어낼 것으로 다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기초생 소띠들은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가출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15세의 어머니들은 정말 이 자손나비들 금년에 나쁜 일 겪지 않게끔 어머니들이 초피상으로다가 잘 다스려야지만 문제가 없고 금년에 이제 무해무독하게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8월 달에 지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심신도 안정이 되면서 학업에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운세가 들어오니까요. 어쨌든 4월 달하고 8월 달만 어머니들이 참고하셔서 잘 이끌으신다라면은 일을 막아가고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7세 네. 정축생 소띠 운세는 어떤가요? 또 반대로 27세 정축생 소띠들은 금년 운세는 굉장히 좋아요.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요. 정축생의 소띠 운세는 굉장히 이제 금년에 취업의 운이 들어오는 성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좀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2월달, 3월달, 5월달에는 굉장히 이제 취업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너무 이렇게 고민만 하고 너무 꼼꼼하게 실수 없이 생각만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런 운이 들어올 때는요. 이력서도 내보고 또 가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자꾸 문을 두드려야지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또안 될까봐 염려하거나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뭐든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세이니까요. 문을 두드려서 올 금년에는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또 올해 연인 사이가 있다면 남녀간의 부딪힘 때문에 서로 또 이별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나쁜 일은 없으니까 금년에 원하는 게 있다면은 열심히 도전하셔서 경사스러운 일들이 괜히 많이 생길 것으로 다 보여집니다. 네, 39세 을축생 소띠 운세는 괜찮은가요? 을축생들은 굉장히 이제 두뇌가 굉장히 명석해가지고요. 연예인처럼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의 운세는 명예운도 좋고, 금전이 상승하는 운이라서 집안에 이제 경사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운세예요. 그러나 이제 재테크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거로 인해서 금전에 손실이 생기는 운세입니다. 을주자 소띠들이 뭔가 생각을 쭉 해서 1편부터 10편까지 다 계획을 짜놓고 자기가 혼자 그것대로만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고 했듯이 을주자 소띠들은 그런 고집만 안 부리고 금년 오늘 잘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새로운 거를 계획을 하거나 창업을 하시려고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은 주변에 믿는 사람들한테 또 조언도 좀 한번 받아보시고 급한 마음보다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신다면은 또 실패보다는 굉장히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또 금년에 안 하시면 또안 돼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보다는 금년에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는 성과를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51세 개축생 소띠는 어떤가요? 51세 개축생 소띠들은 기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약한 기운이 들어와요. 금년에 52세 돼서 아뭐 직장을 다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뭐 자영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로 보여요. 근데 금년에는 자영업을 하셔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12가지의 재주가 있고 내 손끝에 맛을 잘 내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 자신만 믿고 무엇을 창업을 한다거나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손실이 많아요. 자영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체인점 쪽으로 다 창업을 하시는 게 실패가 없을 거로 굉장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개초생의 소띠분들이 금년 운보다 지나간 일 때문에 시비송사로 인해서 관제에 걸려서 관에 오고 가는 일들이 좀 생길 염려가 좀 있어요. 관제 시비송사가 생길 때는 내가 이기는 것보다 우리 손실을 보는 운이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돌아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잘 한번 판단하셔서 헤쳐나가는 게 좋을 것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날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금년에는 이제 개초서 소띠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경과망동한 행동만 안 한다면은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넘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63세 신축생 소띠도 괜찮은가요? 63세 신축생 소띠들은 네. 금년에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막혔던 일들이 있으면은 그냥 팍 풀리는 그런 운세예요. 63세 신축생 소띠들은 실타래가 풀리듯이 잘 풀리는 그런 운세예요. 그래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금년의 운세 6월달하고 7월달만 조심해서 잘 넘어가신다면 개묘년에는 만사 대기라는 운세로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축생 소띠들은 금년에 원하는 걸 꼭 이루는 운세니까 이제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소띠 운세를 알려드렸는데요. 소띠생들 하면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띠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 금년에 아주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